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윤석열 점성학을 1년치를 제가 간단하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9월 1일부터 내년 1월 13일, 그 기간에는 트랜시딩 플루로가 이 사람의 세 번째 집을 지나가죠. 이 기간은 이 사람이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는 이 4개월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아주 중대하고 지대한 심리적인, 정신적인 변화가 오게 되는 기간이에요, 이때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숨겨져 있던, 비난을 받는다든지 비판을 스스로 해야 되는 때예요, 이때는. 여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마구 살아왔다면 이 기간은 자기 스스로 되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이 살아오는 방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히 많은 습관이나 이런 언어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히 언어, 그리고 intellectual, 이 사람의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이 심판대에 오르게 돼요. 그런 기간이에요, 이때가. 9월 달부터 내년 4월 3일까지는 이 사람 건강에 굉장히 집중을 크게 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지금은 이미 지나갔지만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이미 지나갔죠. 이 사람의 트랜시딩 주피터가 이 사람 주피터, 목성이 태어난 목성 자리를 지나갔던 기간이에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기간이 바로 요때예요, 이 사람. 지나갔죠, 벌써.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한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가장 강력한 기간은 사실은 마음대로 하면서도 9월 4일이 강했었어요. 이때는 트랜시딩 유라너스가 자기의 네이럴 유라너스, 자기의 천왕성이 있던 자리에서 지나가는 천왕성이 지나가게 되는 그 기간이에요. 10월 20일까지. 이때는 굉장히 놀라는 일이 생기거나 뭔가 자기가 대항을 해야 된다거나 뭔가가 끝나게 된다거나 눈을 번쩍 뜨고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거나 뭔가가 무너져 내린다거나 또 굉장히 큰 변화가 와요. 제가 카드를 좀 찾았는데 이게 타워 카드예요. 점성학에서는 타로 카드가 이거는 화성이나 천왕성이에요. 로어 악토브는 화성이고, 단체적으로 더 높이 크게 벌어지는 일은, 큰 스케일로 벌어지는 것은 천왕성이에요. 유라너스예요. 타워가 그 뜻이에요. 그런데 타워의 뜻을 말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변화,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나의 본 모습을 보게 되고, 나의 현실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어떤 일로부터 해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꼭 좋다고만 볼 수는 없죠. 결혼했다가 헤어질 때도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기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 기간이 돼요, 이때는. 그래서 9월 1일부터 10월 11일 사이에는 혼란스럽거나 이때 마약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종교에 더 깊이 파묻혀서 거기에 매달리게 되거나 또는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한 달, 오늘부터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10월 13일부터 10월 29일 사이는, 10월 22일이 가장 강해져요. 요 기간에는 어떤 여자를 내가, 사로잡으려고 한다든지 어떤 여자가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기간이 돼요. 이때는 그냥 즐거움만 찾아다니는 기간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허영하고 낭비하고 돈을 펑펑 쓰게 되고 여행을 많이 한다든지 이때는 애정운에 있어서 삼각관계가 되는 시기가 돼요. 10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이 사람에게 좋은 기간이 될 거예요. 그거 디테일은 제가 짧게 말해나 마나 한 얘기이기 때문에 축소를 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12월 11일부터
2월 11일 내년 가장 강력해지는 것은 1월 13일이 돼요. 이때는 트랜스링 플루토가 명왕성이죠. 그때 나의 태어났던 미드 헤븐 자리에 180도 각도로 딱 서게 돼요. 이때는 직업에 변화가 올 수가 있고 가족 관계에도 변화가 올 때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쥐고 흔들던 것들이 쉽게 되질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들이나 자기의 행동이 적절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해요. 그것을 고치거나 깨닫지 못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시작될 거예요. 트랜스링 플루토가 나의 미드 헤븐에 180도 각도로 있는 것은 2년을 머물러요. 그래서 굉장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어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짧게 짧게 지나가죠. 한달 머무르다가 조금 좋은 기간이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지만 이것은 2년간을 머물러요. 이때는 나의 사는 곳이 바뀐다든지, 집에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해외로 나갈 수 있어요. 흥미로웠던 것은 김명신도 이 기간에 집을 떠난다든지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이때는 나의 명성에 먹구름이 끼게 되는 기간이에요. 나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여태까지 했던 대로 나대고 다니면서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마구 써댄다면 엄청나게 큰 실패를 맞게 될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대통령이니까 힘이 제일 강한 자리죠. 함부로 쓰다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이때는 가정, 가족, 국가, 내 감정, 무의식 세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함께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이에요. 내 주변, 특히 집 주변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오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에요. 이것은 2년 동안 지속이 돼요. 23년 10월 20, 12월 20부터 1월 12일 사이 똑같은 기간이죠. 플루토가 트랜스링 플루토가 미드 헤븐과 180도 각도 되는 기간 이 기간에 역시 트랜스링 세런 토성이 자기의 태어난 네이럴 토성과 네이럴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났던 자리에 토성이 있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트랜스링은 행성이라는 게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내가 태어났을 때 토성이 만약에 사냥 자리에 있었다고 쳐요. 제가 하우스는 안 봤어요. 너무 많아서. 그러면 트랜스링 해서 세월이 지나서 또다시 토성이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컨정션이 되는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것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제가 지금. 이때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내가 통제를 받고자 하는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일이 좀 생길 거예요. 굉장히 중대한 시기예요, 이것도. 왜냐면 아로 플래닛이기 때문에 29년 걸리죠, 토성도. 명왕성은 246년, 평균. 그런데 토성은 29년. 그러니까 다 중요한, 중대한. 그런데 토성이 또 네이럴 문과 달과는 120도 각도가 돼요. 네이럴, 그러니까 섹스털이 돼요. 이때는 내가 살아왔던 어떤 하나의 삶이 끝나고 종식을 하고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기간이에요. 굉장히 대변화가 찾아오는 기간이죠. 이때는 내가 나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봐야 되고, 현실적으로 봐야 되고, 심각하게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기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간이에요.
자기 자신이 누구든지 간에 이런 기간에는 더 이상 내가 유지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억지로 꿰어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때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허무맹랑한 자기에 맞지 않는 어떤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때에 가서는 자기 자신의 그릇에 맞는 그런 삶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차가운 현실을 보게 되는 기간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그릇보다 너무너무 큰 그릇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괴롭게 하죠. 굉장히 불행한 일인 거예요. 1년 내내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기다리게 돼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현실을 깨달아야 되는 기간이 될 거예요. 세러는 토성은 항상 내 자신이 복종을 해야만 하고 우리가 토성과 물병자리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죠. 우리가 꼼짝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삶의 형태가 끝나고 새로운 삶이 열리게 돼요. 유지할 수 없거나 가당치 않은 삶을 살았다면 이때 가서는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12월 28일부터 1월 18일 사이에 트랜시팅 세런이 아까 자기의 달이 있던 자리로 온다 그랬죠. 더 막중한 책임을 또더 맡게 될 수가 있어요. 이때 가서. 1월 13일 2024년도부터 9월 5일 2024년도까지죠. 트랜시팅 플루로가 이 사람의 네 번째 집을 지나가요. 아까는 제가 플루로가 미드 헤븐과 180도 각도가 되는 그 기간에 이 명왕성이 네 번째 집을 지나가면서 미드 헤븐과 마주 보는 거죠. 이때는 내 가족 간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정반대로 더 가까워질 수가 있지만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이혼을 하거나 끊어지거나 하는 일이 더 많아요. 나의 태도, 내 가족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도 바뀌어요, 이때는. 여태까지 내가 내 가족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가족들로부터 더 이상 책임을 지고자 하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이에요. 이럴 때는 내 국가를 떠나서 이민을 떠나려고 하는 운기도 들어오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힘이 든 기간이기 때문에 주술에 정신을 뺏긴다든지 무속에 미쳐버린다든지 더더욱 그런 것에 몰두하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집안에서는 가족들과 네가 힘이 세니 내가 세니 하고 싸울 일도 좀 생기게 돼요. 내년 2월 23일부터 3월 6일 며칠 아니죠. 그 기간은 조금 도움을 받게는 돼요. 누군가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며칠씩 지나가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2년씩 가고 1년씩 레스팅하고 이러는 것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짧다고 해서 어떤 큰 폭발적인 일이 벌어질 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런 것은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년 3월 3일부터 3월 19일이죠. 이거는 뭐한 2주 정도? 16일이니까 2주 조금 넘죠. 이때는 많은 방해를 받게 돼요. 일하기는 너무 힘들어지고 돈도 없고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돼요. 삶에 지치고 피곤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방해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기간이 되죠. 제가 굉장히 많은 다른 부분들은 다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잠깐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달이 읽으면서 테로 리딩을 할때 보충을 해서 그때 올려드릴 거예요. 그것들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봤던 부분들,
2년 정도 토성과 명왕성의 그 위치를 제가 보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기까지 윤석열의 2024년도 9월까지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